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도 리롤덱 위주로 갈 건데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결투가 코그모, 바드, 아펠리오스 뭐 등등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 각이 나오는 걸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리롤덱을 준비를 했으니까 리롤덱을 할 건데, 나중에 모든 각을 봐야 될 때는 증강체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증강체가 리롤에 관련된 게 없으면 운영 쪽으로 가는 게 좋을 확률이 커요. 자, 일단 맵 같은 경우에는 뭐 전리품, 전기구도 이런 재밌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일단 오늘 보는 리롤덱 중에 하나가 코그모잖아요. 자, 코그모 들고 있겠습니다. 자,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필연 시너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펠리오스 리롤덱을 갈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유닛들 보시면 일단 말파이트, 코그모, 그 다음에 초가스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코그모 리롤덱이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거 그냥 결정 내릴게요.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 덱이 5신화덱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이 조합대로 가면은 시너지가 깔끔하게 구성이 되면서 삼성을 빨리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 났으니까 나머지 다 팔고 이자를 봐요. 어? 자, 이거 일단 리롤에 관련된 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별들의 탄생을 먹는 것도 좋고요. 지나친 탐닉, 이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먹어본 적 없는 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저예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새로 고친 비용이 6번 동안 영원이란 뜻이잖아요. 지금 돌려가지고 이성 다 붙여놓고 연승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다 쓰면 안 돼요. 자, 일단 말파이트 초가스가 2성이 붙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게 새로 고친 비용이 6번 동안 0원, 자, 그 다음부터 1원, 또 6번을 했을 때 2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스테이지 안에만 그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3스테이지 넘어가면 다시 초기화라는 뜻이에요. 자, 시즌 처음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팀 구성을 활용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유닛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한 번 더. 나더러 흥부자라고 하던데 제대로 마셔. 어, 자, 일단 뭐가 잘 나오긴 했습니다. 어, 다섯 마리 다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제 10원 이자가 깨지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돈을 썼을 때 안 나오는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 이자를 못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일단 거대 괴수 시너지가 뭐냐면 박마저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스랑 말파이트가 삼성이 나왔을 때 앞라인 엄청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레벨 단계에서는 저격수보다는 신화를 먼저 넣어주세요. 신화는 턴이 지날 때마다 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먼저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초가스를 보시면 불태우기와 상처가 있다. 자, 이러면 이제 태블망이나 모렐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있으면 괜찮아요. 초가스가 완전히 광역 딜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템은 코그모한테 맞춰야 됩니다. 블루, 네셔의 이빨, 보석 건틀렛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성이 지금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그모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코그모가 먼저 이성이 붙는 게 훨씬 더 셉니다. 자, 일단 블루는 이제 연운이 두 개 필요하니까 연운 먼저. 자, 이 덱이 겹칠 때 바드로 틀 수 있는데 지금 바드 덱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덱을 틀 수는 없습니다. 자, 대신에 겹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리롤 비용이 3원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돌릴 거예요. 이 스테이지 지나면 초기화 되니까 1원일 때는 계속 돌려야 됩니다. 자, 블루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쇼진을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겹치는 사람 때문에 덱을 틀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코그모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구인수라든지 뭐 인피라든지 뭐가 나왔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고밸류 유닛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번 시즌이 조우자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들어와서 같이 춤추면 보상이 커지는 겁니다. 코그모 나왔습니다. 자, 리롤 돌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온 편이긴 해요. 자, 이러면 이제 블루 먼저. 이게 진짜 템이 꼬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 BF랑 지팡이 있으니까 보석 건틀렛 먹어도 되고, 아니, 케이틀린 잘 나왔기 때문에 케이틀린 템을 준비를 해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네셔의 이빨 각을 볼 수 있으면서 뭐 정 안 되면 거학, 구인수,
뭐 둘 중 하나를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바드덱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바드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사람도 많고 중간에 빌드업으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못 뽑으면 저 덱도 결국엔 힘이 빠집니다. 대신에 삼성 나오면 저 덱이 1등 포텐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자, 니코 잡아주고 자, 2원일 때까지는 계속 돌려봐도 돼요. 자, 지금 왜 일부러 돈을 좀 더 썼냐면 자, 이게 여기서 상자가 나오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봤는데 일단 안 붙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먹긴 먹어야 돼요. 이자를 보긴 봐야 되니까. 지금 돈이 나왔는데 이게 유닛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다 못 잡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니코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야, 창고 똑박 찰 것 같습니다. 고서를 바로 까야 될 것 같아요. 어, 신화.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레벨업을 할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코그모니까 코그모를 잡아주고 말파이트는 그냥 안 잡겠습니다. 신화 상징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줄지는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당장에 활용 가능한 거는 케이틀린이나 말파이트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라바돈으로 가버리면 곡궁이 두 개나 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인수에다가 지팡이를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지 뽑기. 덱이 결정이 안 났을 때는 되게 좋은 증강인데 지금은 못 먹습니다. 이거는 삼성이 많으니까 도둑무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니코 너무 아깝습니다. 일라오이도 필요한데 일라오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일단은 케이틀린을 초가스를 빼고 집어넣어 주고요. 자, 신화는 스택이 다 쌓이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 다행이다. 일단 초가스가 먼저 붙었어요. 자, 이러면 어차피 거학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학 하나 만들고 그냥 지팡이 두 개니까 구인수 하나 가고, 자, 도장은 이제 삼성이 찍힌 유닛한테 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초가스는 좋은 방템, 도장은 그냥 신화를 받고 있는 니코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코그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아이템을 미리 다 챙겨주는 게 좀 어려워요. 케이틀린이 먼저 찍힐 것 같으니까 캐틀한테 주면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바드 벌써 2성 있습니다. 자, 아직 리롤이 1원이거든요. 그래서 돈 계속 써도 돼요. 오케이, 코그모 두 마리 남았고요. 일라오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3성을 찍는 게 아니라 2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만 들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창고가 또 꽉 찰 것 같다, 일라오이 그냥 나중에 찾는다는 마인드로 팔아도 됩니다. 얘 어차피 6레벨 때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신화 상징을 먹었기 때문에 5신화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오이 쓰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보석 건틀렛을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이러면 자, 지금 연승을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 좀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만나는 상대들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케이틀린은 가장 멀리 있는 적한테 궁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딜러 반대편에. 자, 이게 스택이 다 쌓인 상태에서 니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될 때 니코 삼성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 니코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 일단은 이번 조우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적한테 궁을 쓴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상대방들이 잘한다, 케이틀린 궁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거는 그냥 도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한 상대 만나기를 빌게요. 아, 하필 제일 센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코그모 삼성 붙이면서 6레벨 찍었으면은 100% 연승을 했다. 진짜 6레벨만 들어갔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자, 리롤덱이 요즘은 이제 1코스트 리롤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물들을 안 빼줘가지고 삼성을 찍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리롤에 관련된 증강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지금 구체 나온 것들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이자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먹어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리롤. 6레벨 가기 전에 코그모 삼성 찍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유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롤에 관련된 증강이 없을 때는 코고모가 잘 나오는 경우는 3스테이지 초반에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관련된 증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4스테이지 때도 안 찍힌 거예요. 그런데도 세잖아요. 원래 리롤 덱은 3스테이지 때 삼성을 못 찍으면은 약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끝판왕 거대 개수를 잘 키웠다 보니까 먹어도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타이밍 때 초가스나 뭐 말파이트를 더 키워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제가 볼 때는 영감적인 비문이 제일 좋습니다. 자 최대 체력 25%를 지금 가까운 유닛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가스랑 말파이트가 삼성이니까 효과가 엄청 좋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니코가 먼저 찍히겠는데요? 잠깐만 자 이제 리롤 비용이 3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주길 바라면서 레벨업을 쭉쭉 민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차피 4스테이지 지나면 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찾아본다. 자 그리고 이 덱을 할 때 마지막으로 후웨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후웨이가 유닛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안 찍히면 후웨이로 복사해서 삼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안 나온다 싶으면 레벨업 빨리 해가지고 후웨이를 찾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코그모만 찍혔잖아요? 그러면 그냥 레벨업 했을 겁니다. 근데 하필 코그모 빼고 다 찍혀가지고 지금 레벨업 하기가 좀 뭐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화문장이 들어가면서 조합이 8레벨 때 쫙 안 떨어질 것 같고 9레벨을 가야지 7신화 들어가면서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레벨이잖아요. 원래 신화문장 없었으면 3신화니까 8레벨 들어가면 5신화 그게 조합 완성이란 뜻이에요. 아니 상대방 벌써 리산드라 있습니다. 리산드라가 저렇게 아이템이나 어떤 보상들을 뜯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으면 나중에 진짜 다 풀템이나 아니면 레벨업을 쭉쭉 민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니코가 있거든요. 니코 삼성을 찍으면서 도장을 한 개 더 만들 것이냐 혹은 지금 망토가 있으니까 용발을 갈 것이냐인데 그냥 용발로 가겠습니다. 이게 요즘 용발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만난 상대가 리산드라를 썼잖아요. 비전 마법사. 그래서 용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롤 3원이에요. 고민이 살짝 됐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화 유닛을 한 마리 잡아놨다면 당장에 5신화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냥 7레벨을 갔을 것 같기도 해요. 이래서 삼성이 먼저 찍힐 것 같은 유닛한테 아이템을 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코그모템을 먼저 기다리면서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삼성이 안 찍혔을 거니까 피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덱 진짜 좋아요. 이 다른 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다 나와야지 세는데 얘는 삼성이 안 나와도 세잖아요. 아펠리오스 피관리 안 됐습니다. 아니 이거 조우자 좀 이상한 것들만 나왔어요. 체력 증가에다가 빨라지는 거 하필 체력 증가가 나와서 게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신화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레벨업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돼요. 아 그냥 안 할래요. 자, 니코나 코그모나 다 레벨업하면 안 나옵니다. 아 근데 또 하필 여기서 꼭 크립 전에 제일 센 데 맞나요? 일단 배치를 저격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게 케이틀린이 궁 한 번 더 써줘가지고 바드를 잡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용발 보세요. 용발 지금 용발 때문에 엄청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코고모템을 준비하거나 뭐 도장을 만들거나 했으면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어? 자 니코 붙었고 자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자 후웨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유닛들을 써야 되다 보니까 신화 유닛 바드 잡아놓을게요. 네, 바드는 또 삼성을 보는 곳이 있으니까 견제도 할 겸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바드는 안 쓸 거예요. 이제 남은 자리는 릴리아, 노틸러스, 후웨이 이렇게 들어가고 끝입니다. 자 돈 많아요. 어? 자 일단 릴리아 나왔고 코고모 나왔고요. 아 진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잠깐만요 이거 또 리롤 3원으로 올라가면 돈 쓰기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 까볼게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코고모 템을 지금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장 말파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내셔의 이빨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고모가 만약에 삼성이었으면 이제 내셔의 이빨 지금 줄 수 있는 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걸로 갔을 것 같아요. 뭐 정의의 손길이나 총검이나 그런 느낌으로. 야, 결국에 연승 끊겼습니다. 야, 됐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레벨업 할게요. 이거 그냥 흐웨이로 복사하겠습니다. 흐웨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흐웨이가 이제 가운데 칸이 생기거든요. 그 칸에 올려놨을 때 그 스택이 쌓입니다. 1, 2, 3, 4, 5까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닛이 1원짜리면 한 턴만에 복사, 2원짜리면 두 턴만에 복사해요. 코그모는 1원짜리니까 흐웨이가 들어간 상태에서 코그모를 올려놓고 한 턴 지나면 그냥 코그모가 바로 복사가 된다. 자, 그럼 이제 5스테이지 지난 다음에 그냥 8레벨 찍어버리고 흐웨이 나올 때까지 돈을 쓸게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거의 순위마워가 100%잖아요 그래서 각이 나올 때 하면은 그냥 승률을 100% 찍을 수 있다.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덱 있죠, 저격수 아펠리오스 리롤 덱.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오늘 처음에 각을 본다고 했는데 저 덱도 완성이 되면 1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 보시면 흐웨이 쓰면서 아펠리오스 복사 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덱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삼성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피갈리가 안 된다. 아니, 코그모가 근데 여기 있네요? 자, 블루 코그모인데 이제 블루가 두 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블루를 돌린다? 블루를 돌리기에는 블루가 좀 좋은 템이긴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레벨업은 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게 원래 최종 조합입니다. 릴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나통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블루 효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코그모는 이제 앞으로 완제템 나오니까 완제템 보고서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드 삼성 나왔으니까 바드 견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신화 문장을 한 개 더 먹으면서 10레벨을 갈 수 있으면 10신화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경우는 유닛들을 전부 다 빼고 10신화를 하세요. 자, 10시너지 덱들은 그냥 완성시키면 1등입니다. 여기 좀 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완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드 삼성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일단 최소 2등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도 셌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꿀덱. 만약에 제가 지금 덱을 소개해드리고 뭐 운영을 알려드리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점수를 올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저는 이제 이 덱을 거의 계속했을 것 같아요. 겹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영혼끼리는 친구에서 되지? 뒤집게. 자, 일단 연은한 게 나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잘하면 10시나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코그모한테 줄 템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완제템이랑 지팡이랑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몰라요. 일단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암영이 나왔는데 암영은 활용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은 주는 것도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방템이라고 생각하고 초가스한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템이 하나 모자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아이템들이 완제템이에요. 그럼 만들 수가 없기는 한데 리산드라 같은 거 잠깐 활용해가지고 아이템 뜯어온 다음에 그걸로 만들어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거 그냥 9레벨 바로 갈게요. 이렇게 7시나 넣어주고 9레 무료 리롤이에요. 자, 여유가 되니까 5코 삼성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흐웨이가 좀 빨리 나와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지금 원래 여유가 없는 상태였으면 5코 삼성각을 보는 게 아니라 흐웨이가 나올 때까지 돈을 빨리 썼을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템이 부족할 때는 리산드라 활용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 유닛이 부족할 때는 흐웨이를 활용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못 씁니다. 내가 약한데 자, 한 번에 죽을 핀데 그때 흐웨이랑 리산드라 쓰면 죽는 거예요. 리산드라 일단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리산드라가 막타를 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리산드라한테 줄 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타이밍 때 들어가봤자 어차피 못 뜯어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게임 끝낼게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는 6스테이지면 무조건 완제템이었는데 요즘 낮게 템이 나오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 잘하면 지금 다음 턴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웅 갖고 오면서 신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각이 나온다면 그때는, 근데 왜죠? 자, 일단 그때는 10레벨 찍을 거예요. 아 뒤집게 뺏겼고. 아니 먹을 게 없는데요? 연운도 없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연운, 그 다음에 이제 뒤집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1000개 상징 만드는 거,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0개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옛날에 길드 효과 들어갔을 때 전체 버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빈칸 있을 때마다 1000개를 활용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5코인 이상을 써주는 게 제일 좋은데 5코인 이상이 없을 때는 1000개를 활용해주라는 뜻이에요. 이번 시즌 진짜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일단 벌써 2등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게 템을 보시면 신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망토 나왔으면 1000개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 여기를 계속 못 이겼잖아요. 게다가 지금 상대방한테 아이템이 계속 들어가요. 이거 일단 문제점을 보니까 아무무가 안 죽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10레벨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10레벨 갈 수 있는 각이 없어졌잖아요. 자, 일단 흐웨이 나왔으니까 탐켄치 빼고요. 자, 여기서 5코 삼성을 한번 노려보고, 아니면 5코 이성들을 전부 다 붙여놓은 다음에 고밸류 덱으로 한번 바꿀 각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밸류 덱으로 바꿔봤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템이 고밸류 유닛한테 들어가봤자 좋은 템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거학 하나 더 있는 거 좋아 보여요. 리산드라 이성 일단 다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고밸류 덱을 가는 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신화 문장이 있어가지고 신화를 다 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뭐 말파인트 1000개, 그리고 이제 뭐 일라오이 같은 거 빼주면서 5코 이성을 차라리 몇 개 더 섞는다, 그런 느낌이 좋아 보이지 다 팔고 싹 갈기에는 좀 너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 구도를 보면은 이길만도 하거든요? 졌구나. 어? 근데 이거 아이템 뭐야? 저희 리산드라 안 썼는데 지금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어버린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효율이 잘 나오는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요. 어? 아니다, 이거 최후의 속삭임 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케이틀린이 AD 쪽이기 때문에 최후의 속삭임으로 반각 해놓으면 아무무를 잘하면 한 번에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2성 더 나오는 것도 없고요, 3성각이 보이는 것도 없어요. 자, 이게 자야와 라칸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걸 좀 활용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화력을 한쪽으로 집중을 시키고요. 자, 지금 아무무가 반각이 되게 중요하니까 최후의 속삭임을 릴리아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터트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겼다. 최후의 속삭임이 되게 중요하네요. 케이틀린은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유닛을 때리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무가 가운데서 버티다 보니까 빨리 녹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판이 코그모가 굉장히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를 더 올리지 못했는데도 1등이 됐어요. 그만큼 좋은 덱이라는 뜻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알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